게임 TV. 네, 여러분들은 2017 EULCS 월드 챔피언십 선발전 방송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HTK와 스플라이스의 대결 2대 0. 벼랑 끝에 몰리게 된 스플라이스입니다. 그렇죠. 2세트 또한 스플라이스가 너무나도 아쉬운 경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경기 내용만 놓고 보면 7분쯤에 바텀 타워 밀어냈던 거였거든요. 그렇죠. 그랬는데? 네. 그렇게 허무하게 네. 바텀에서의 레벨 차이가 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맞습니다. 오히려 상대방 원길과 상대방의 서포터가 더 잘 컸어요. 예. 네. 와 진짜 딱 말씀해주신 그 부분 보고 저는 아 1대1이구나. 야 5세트 가겠네. 이 생각을 내심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와 이게 이렇게 비벼질 줄이야. 자 과연 3세트는 스플라이스 이번에 게임 끝까지 밀고 갈 수 있을지 뱀픽 준비됐다고 합니다. 뱀픽 확인하시죠. 자 왼쪽이 H2K 오른쪽이 스플라이스입니다. 자 일단 H2K 뭐 카밀 그리고 갈리오까지 또 밴을 해주고 있고요. 스플라이스는 칼리스타 그리고 세주아니. 야 양코즈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주아니를 또 열어준다는 거는 네. 뭐 e스포츠의 오래된 전통 아니겠습니까? 3연봉을 당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역사와 전통이 있는 막는 것이 옳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밴을 좀 준비하고 있는데요. 자야 밴. 이게 1세트 때 밴을 다시 한번 좀 따라가는 H2K가 됐습니다. 일단 H2K 입장에서는 이렇게 막으면서 트리스타나 남으면은 본인들이 그대로 가져가는 네. 그런 그림 그리고 있을 겁니다. 오 알리스타 밴. 트리스타는 괜찮지만 체이의 알리스타는 두 판 해보니까 만만치 않더라 이렇게 생각 내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HTK 입장에서는 트리스타나를 가져가는 방법이 있고 예. 라칸을 가져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확실히 스플라이스가 지금 라칸 계속 뽑아왔었거든요. 일단 그래도 트리스타나 확실히 뉴클리어 선수의 트리스타나를 다시 한 번 더 리더 보는 거군요. 자 그러면 스플라이스가 이전과 같은 밴핑 느낌이라면 라칸을 착 뽑아올 텐데 지금 라칸을 가져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면은 애매해요. 결국 HTK에게 좋은 거 다 내주겠다는 거거든요. 왜? 어 근데 11의 자르반이면 자르반은 확실히 좋은 픽이 맞습니다만 예, 그렇죠. 11의 경우에는 지금 붕 뜰 수도 있습니다. 결국 앞라인 교환하자 이런 의도가 보이는 뱀픽인데 예. HTK가 여기서 공격적인 조합을 짜면서 그렇죠 앨리스 살아있거든요. 오. 한타 보겠다고? 우리는 후반 보기 전에 경기 터뜨릴 건데? 예, 빠르게 마무리할 건데 이러면은 되게 애매해진다는 거군요. 그렇죠. 라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라칸도 결국 초반부터 중반, 후반까지 전부 다 무서운 서포터긴 합니다만 중반 타이밍에 특히 무서운 챔피언이거든요. 후반 전에 어떻게든 게임을 좀 마무리하기 위해서 힘주고 있다는 거를 계속 강조해주시는 거군요. 그렇죠. 경기 템포를 조절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예. 타워를 밀어낼 수 있는 조합이냐 아니냐 이니시에이팅을 걸 수 있는 조합이냐 아니냐거든요. 예. 근데 HTK의 조합이 이니시에이팅이 굉장히 강한 데다가 트리스타나 또한 타워를 잘 밀어내는 경기 템포 조절을 능숙하게 할 수 있는 조합이에요. 스플라이스의 조합은 한타를 열 순 있지만 타워를 잘 밀어내는 조합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자 과연 그런 11위를 고르면서 좀 그런 느낌이 지금 많이 확 들어오고 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견뎌내기만 한다면은 뭐 다른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걸 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 넵 두 번째 페이즈 이번 페이즈에서 카시오페아 밴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1, 2, 3픽에서 카시오페아 가져가지 않았고 밴하면서 두 판 해보니까 힘들더라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알리스타, 세조아니, 카시오페아 모두 그런 픽이었고요. 스플라이스의 밴은 확실히 영리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결국 본인들이 힘든 것들을 막아내는 것 네.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올바른 뱀픽을 진행하고는 있습니다만 11의 쓰레쉬 조합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이 들긴 해요. 결국 바텀에서의 상징 포인트를 찝을 수가 없거든요. 라인전이 강한 조합도 아니고 네. 중반 타이밍이 강한 조합도 아니고
후반에 강하다지만 또 엄청나게 강하다기에는 애매할 수 있습니다. 쓰레쉬가 향로의 시너지를 제대로 줄 수 있는 챔피언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 그에 반해서 라카는 향로 시너지도 줄 수가 있고 트리스타나도 또 후반 하드킬이라면 우리 빠지지 않는 챔피언이고요. 네, HK는 오리아나까지 배들해줬고 스플라이스 코르키 투원딜 조합이 됐습니다. 점점 더 이러면 HTK 입장에서 편하게 되는 거죠. 결국 상대방의 조합이 점점 더 후반을 바라보는 조합이 나오고 있고 네. HTK는 그거에 맞물려서 초반부터 중반까지 굉장히 강한 조합 선택해서 상대방을 압박해 들어가면 경기 편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신드라 나오죠. 강한 라인전 강한 챔피언. 자, 여기서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탑인데요. 나르나 제이스 쪽이 알맞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 그 나르 올려두고 있고요. 자, 락인 그대로 할 것 같죠? 가레는 아닐 겁니다. 갱플랭크? 갱플랭크도 가능성이 좀 낮아요. 예. 나르로 갔네요. 잠깐 설렜고요. 케인. 확실히 2세트 때 케인도 베네스였던 HTK였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케인을 선택한다는 거는 저 자르반이 탑이 정글이 아닌 탑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케넨으로 나르를 카운터 치면서 자르반 네. 정글로 보내고 자르반 정글로 인해 다른 라인 정도 풀어주겠다. 어느 정도 조합의 그림은 그려집니다. 예. 스플라이스의 조합은 자르반 대격변에 연계되는 케넨의 날카로운 소용돌이 그리고 마무리로 코르키와 시비르의 딜이 있겠죠. 확실히 그런 식으로 좀 힘을 줬다는 건데 이게 H2K를 잘 뚫어낼 수 있을지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H2K의 조합은 어떻게 보면은 라인전 단계에서 엄청나게 강하진 않습니다만 라인전 조금 지나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의 타이밍에 도전에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조합입니다. 단 1코어만 나와도 한타 때 쓸만한 그런 챔피언들이 지금 많이 배치가 되어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네. 자, 과연 H2K가 그 좀 더 강해지는 타이밍을 살려서 3대 0 게임 마무리를 지을지 아니면은 스플라이스가 잘 견뎌내면서 조합의 연계를 살려서 재미를 볼지 뭐 지켜보겠습니다. 양팀 픽 보죠. 먼저 H2K, 나르, 그라가스, 신드라, 트리스타나, 라칸이고요. 스플라이스입니다. 케넨, 자르반, 코르키, 시비르, 쓰레쉬입니다. 스플라이스의 조합은 라인전 단계에서 버티고 버텨서 중반 넘어가는 중후반부터 본인들의 힘을 적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조합이고 반대로 H2K의 조합은 초반 라인전 단계에서부터 가능한 압박을 할 수 있을 만큼 하고 그 이후에 합류해서 무언가 변수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조합이에요. 그렇군요. 이게 후반 갔을 때 단순한 스펙은 스플라이스의 조합이 좋습니다만 유틸성까지 고려해보면은 후반에도 그닥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예. 탑, 미드, 원거리 딜러 셋 다 딜러예요. 아무나 이니시에이팅 당하면 위험하다는 거고 케넨을 많이 해본 유저일수록 공감할 수 있겠는데 존냐의 모래시계가 나왔건 안 나왔건 케넨이 먼저 이니시에이팅 당하면 굉장히 무기력해지는 챔피언이거든요. 오, 케넨을 먼저 걸지 못하면 되게 약하군요. 그렇죠. 케넨은 다른 아군이 각을 만들어주거나 본인이 먼저 들어가거나 어찌됐건 이니시에이팅을 먼저 걸지 못하면 굉장히 무기력해지는 순간이 많습니다. 특히나 본인이 먼저 이니시에이팅을 당할 때 케넨이 이니시에이팅에 굉장히 무기력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네. 거기에다가 탈진을 들고 있는 체이기 때문에 케넨의 한타 딜은 탈진 한 번이면 사라지거든요. 뭐 그렇죠. 확실히 그런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나중에 가도 HTK가 그렇게 불리하지도 않다는 거 뭐 스플라이스 그 숙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일단 와딩하면서 옆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일단 나르 상대로 라인전에서 케넨이 강하다 이런 말을 거의 밴픽 때마다 매번 나왔었는데 네. 실제로 또 이렇게 보는 거는 이제 오랜만입니다. 그렇죠. AD 케넨이건 AP 케넨이건 기본적으로 이제 W 스택을 채워서 들어가는 딜 교환에서는 케넨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AP 케넨의 경우에는 후반 단계에서 CS 한 20개까지 벌리긴 하더라도 결국에는 아이템 나오는 나르를 상대로 밀리게 됩니다. 오. 그 전 단계에서 정글러와의 연계 시너지가 얼마나 좋으냐 혹은 본인의 딜 교환 능력이
상상 이상으로 뛰어내야 됩니다. 그렇군요. 나르의 상상을 뛰어넘어야 돼요. 네. 자, 일단 먼저 라인 밀고 있던 H2K였고 스플라이스는 좀 마나를 소모하고 와서 좀 연기를 한 것 같죠? 자, 그리고 레드 스타트에 이어서 블루까지 챙기고 있는 트래쉬입니다. 자, 코스 레드 챙기고 위쪽 정동선 가고 있고요. 그쵸, 그리고 그 연기가 그대로 성공할 수 있게 자르반의 2랩 갱킹, 이건 예측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자, 이게 득점 해야 되는 거죠, 스플라이스 입장에서는. 근데 왜 뒤로 안 가고? 여기, 오, 이게 여기, 체이 2레벨 지금 가겠죠? 저 미녀 없어지면! 갑니다. 지금! 아, 왜 2레벨? 아, 자르반이 겸치 같이 먹었어요! 진짜! 아니, 자르반이 저 위치를 잡으면 안 됐습니다. 저의 뒤로 갔어야 돼요. 저기에 자리를 잡으니까 경험치를 같이 먹게 되고 2레벨 못 찍지 않습니까? 초반에 노림수였는데 완전히 말려버렸어요. 아, 너무 아쉽겠는데요? 최악의 설계였습니다. 이거는 최악의 설계였어요. 와, 근데 쉽지 않은 시작입니다, 스플라이스. 또 그 사이에 또 위쪽 카정하고 있는 양콘스고요. 자, 아래쪽에는 코베가 두 번째 세트 때 지금 기록한 퍼센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뒤쪽 자르반 다시 와요. 이거 기창 얼마나 잘 넣느냐죠? 자, 탈진까지! 저게 쓰레시 정말 잘하는 선수들은 자신있게 플레이합니다만 원숭이도 나무 위에서 떨어진다고. 예. 저렇게 될 수 있는 거고 저렇게 피하는 게 이상한 게 전혀 아니거든요. 결과적이었지만 정말 스플라이스는 바텀에 쏟아 부어서 하나도 건져내지 못했습니다. 예. 마치 최영철 캐스터가 쏟아 부었지만 그 스킨이 나오지 않았을 때의 이프 같네요. 아, 제가 약간 그 72만원 썼을 때. 그렇죠. 그때까지군요. 그 마지막 5만원 쓰기 전에. 네. 그렇다는 건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5만원 마지막에 마지막에 가서 네. 나온 거거든요. 네. 자, 일단 트래쉬는 들어와서 접전근 안쪽에 와딩하고요. 자, 카정 들어와 있습니다. 아직 끝난 거 아니라는 거. 브라가스 갱킹 위치 좋아요. 자, 너무 좋은데요? 맞췄고요. 아~ 지금 너무 많이 빠졌죠? 센콕스 근데 이거를 우와 진짜 대담하게. 야, 아, 트래쉬 왜 기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네. 반대로 센콕스는 오늘 딜 견적이 너무 날카로운데요. 저거를 전멸 하나 안 쓰고 나간다는 거는 예 굉장한 거죠. 그렇네요. 자,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양코스의 전멸만 소모가 돼버렸습니다. 자, 또 순간이동으로 라인 합류한 그렇게 센콕스고요. 무시무시한 거는 센콕스가 지금 그 라인전 잘하는 패비벤 상대로 코르키로 라인을 이기고 있다는 거예요. 어? 상성 들어왔어요? 자, 흡수 네. 잘했고요. 코베 흡수 좋았죠. 하지만 당겨와서 들어가면 계속 들어가면 어? 트리스타노도 생각보다 할만해요. 예. 계속 때립니다. 일단 회복 뺐어요. 자, 근데 스펠력으로는 좀 재미를 봤습니다. 트래쉬 들어가죠. 이번에는 근데 이번에는 사용성 와 사용성 진짜 너무 잘 맞추는데요? 왜 던지면 나이트예요 그냥. 너무 잘 맞춰요. 왜 자, 지금 점화까지 들어갔고 빅점프 어! 왜? 네. 어, 돌아왔어요. 다행이에요. 오, 막 어디서 막 커지 오마이걸이 들리는 줄 알았어요. 네, 하지만 양거스 지금 커버 오고 있고요. 네. 어, 갑자기 경기 너무 재밌어졌습니다. 어우야. 원래도 재밌었지만 아우 네. 완벽한 타이밍이었어요. 어, 그렇네요. 네. 아, 피해망상 타이밍 예술이었습니다. 자, 일단 6킬이 빠져나갔고 원도 지나가다가 킬락했어요. 와. 섬뜩했습니다 방금. 나르도 의도치 않은 킬 견적을 낼 뻔했습니다. 네. 애초에 킬 견적을 안 냈었기 때문에 스턴을 미리 땅에 버렸거든요. 그렇죠. 저 스턴 땅에 안 버렸으면은 예. 만에 하나 원더가 잡혔을 수도 있겠네요. 예. 어휴. 진짜 뭐 한 장면 지나갈 때마다 뭐 덜컥덜컥합니다 진짜. 어, 미드.
자, 근데 뒤에 쓰레쉬 있어요. 네. 어, 근데 미키 이번 경기에는 진짜 날카로워요. 예. 쓰레쉬 잡은 미키는 다르다는 거죠. 확실히 2대 0 상황에서 꺼내올 만한 그런 픽이군요. 그럼 탑은 졸지에 한 번의 딜 교환으로 약간이지만 캐넨이 눈치 볼 수밖에 없습니다. 좀 살려야 되는 그림. 자, 이제 게임 시간이 7분 15초 지나고 있습니다. 자, 미키가 돌아온 거 체이가 또 확인했고요. 자, 현재 골드에선 큰 차이 없습니다. 팽팽하죠. 근데 바텀 CS에서 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텀에 투자를 하였고 지금 CS를 많이 가지고 있는, 아직 잡지 못한 H2K의 보트기 때문에 저 차이는 생각보다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키가 사용 성공을 그만큼 맞췄으면 저 정도의 차이는 벌어져야 당연한 거예요. 하긴 뭐 그렇군요. 예. 자, 또 양코스 깊숙이 들어와서 정글 안쪽 시야를 모두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렇게 되면은 카운터를 치기 위해 캐넨을 골랐던 원더가 라인전 진 거죠. 예, 그렇네요.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지게 되었습니다. 자, 오, 뒤탤 사용 성공. 아, 무빙 좋고요. 이거 봐야 돼요. 봐야 돼요. 봐야 돼요. 네. 하지만 나를 쏘고 있는 미니언 그렇죠. 없어요. 미니언 네. 없어요. 이거 나를 안 와도 될 것 같은데요? 저 일단 왔습니다. 예. 네. 나를 안 오고 그냥 보티오 도망가도 됐을 것 같은데. 예. 네. 아, 도망가지 않는다를 선택했어요, HK. 그렇죠. 끝까지 저항하겠다. 자, 사용 성공 맞지 않았고 오로스 센컥스와 히비벤까지도 주변에 있었습니다. 이러면은 결국 오드 암네가 조금 더 대치하다가 천천히 탑에 돌아가면 돼요. 라인 밀어넣고 온 오드암내거든요. 네. 탑에 돌아가면은 CS 좀 더 많이 챙길 수 있습니다. 원더는 이미 시간을 끌면 끌수록 손해고 지금 돌아가도 늦었어요. 뒤가 없군요. 저 순간의 농을 저렇게 대응한 순간부터 이미 손해가 누적되고 있었습니다. 네. 자, 양코스까지 왔습니다. 아직도 바텀에 있는 원더의 캐넨이고요. 나르는 지금 사보작 걸어서 올라가고 있죠? 그렇죠. 나르는 천천히 올라가서 저 CS 받아먹으면 돼요. 원더가 여기 있다고 타워를 밀어내냐? 그럴 리가 없거든요. 그렇죠. 캐넨은 이렇게 숨만 쉬어도 상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트래쉬까지 불러서 타워 압박 넣는 거고 예. 3대4로 다이브 치겠다는 건데 어? 역으로! 야, 먼저 뛰었어요! 역으로! 술통으로 당겨내고요! 아, 원더... 아, 버스트 블러드 뉴클리어가 가져갑니다. 어? 선곡도 그렇게 편해 보이지 않아요. 발길이 빠졌고요. 캐넨이란 챔피언은 어이구 일단 아 전멸 빠졌고요. 캐넨이란 선포유의 대격병 그죠? 그죠?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어. 네, 트래쉬 전멸 쓰고 빠져 나갔고요. 저게 3대 3이고 스킬이 서로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대격병 쓰면 진짜 대격병밖에 없거든요. 예, 그대로 대격병 쓰고 그냥 대격밖에 없어서 전멸로 빠져 나왔습니다. 네. 일단 말씀 이어주시면요. 네, 캐넨이란 챔피언은 네. 제이스와 똑같습니다. 망하면 끝이에요. 와, 여기서 체기가 과감하게 잘 들어갔어요. 바꿔 말하면은 상대가 그만큼 무모했다는 거예요. 예, 너무 앞에 나와 있었다는 거죠. 과감한 게 아니라 무모한 타워 어택이었습니다. 예. 저렇게 공성을 할 조합이 아니에요. 제가 시작했을 때 말씀드렸지만 이니시에이팅은 돼도 타워 공성에는 좋은 조합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사거리가 짧고 다이브에 능통한 챔피언이 없다는 겁니다. 예. 받아치는데 좋은 챔피언도 아니고요. 자, 그 약점이 여실히 드러나는 장면이었군요. 네. 모든 스킬 다 빠지니까 자르반 대격권 써봐야 누가 딜 지원해줍니까? 의미 없었죠. 그렇네요. 자, 여기서 바텀 쪽 돌아와서 또 라인 클리어 하고 있는 H2K. 탑에선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쪽에서 페비벤 블루 버프 옮겨가고 있고요. 자, 포탑의 딜도 누적하고 있는 H2K죠. 스플라이트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일단 캐넨이 여기서부터 CS 좀 더 잘 챙겨서 예. 나르 상대로 한 번이라도 정글러의 도움을 받아서 잡아낸다면 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게 안 되고 조금만 경기가 진행되게 되어도 캐넨이 나르의 스플릿 푸시 못 막습니다. 일단은 그럼 스플라이스는 어떻게 반전을 노려보려면 탑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봐야 될까요? 탑에서 풀어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임시방편에 불과하고 크게 이득을 보려면 결국 예. 미드나 바텀 쪽에서 이득을 봐야 되는데 예.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건 또다시 캐넨의 순간이동.
자르반과 고르키의 시에장하게 이은 5인 다이브겠죠. 오 랜턴. 네 이거 좋아요. 전멸까지. 이거 좋아요. 자 잘 당겼고요 점프도. 아 근데 뉴클리어 오. 뉴클리어 좀 오래 버티긴 하는데요. 아니 아니 점프 한 번 더 하고 살아 나왔어요. 와와 트래쉬 전사. 심지어 체이도 살아가나요? 살아갔네요. 살았어요. 양코스 양코스는 잡아야죠. 자 마무리 마무리 딜 마무리 딜 잡아냅니다. 와 일단은 그럼 정글러끼리 1대1 교환한 셈이 됐어요. 그렇죠. 어 근데 이걸 이렇게 살아갔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하슬하슬했거든요. 스플라이스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타워까지 압박 들어갈 겁니다. 네 이렇게요. 상대 체력에 이렇게 압박 넣으면서 사용 선고. 나이스죠. 좋았어요. 잡아내지는 못했는데 이거 시비르 때문에 튕기는 부메랑에 의해 신드라까지 잡힐 수도 있을까 싶었는데 아직까진 데미지가 부족했네. 예 결국엔 트리스탄까지 잡았고요. 타워 압박 계속 이어가는 스플라이스입니다. 예 오늘 미키 잘해요. 굉장히 잘합니다. 3세트. 예. 자 포탄 밀기 직전 양코스가 왔습니다만 역부족이죠. 네 호흡을 가져가는 스플라이스. 바텀 쪽에 대한 설계는 스플라이스가 확실히 뛰어난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지금 이렇게 쓰레쉬 랜턴 전멸로 들어가가지고 잡을 수 있다. 저기서 트리사나가 아슬아슬하게 살아나가고 체이도 여기서 살아나간 것이 아 이거는 HTK에게 웃어주는 그림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 양코스가 사용 선고에 맞으면서 저거 빗나갔으면 완벽하게 HTK 이득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전사했고요. 여기서 포탑을 지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HTK였는데 여기서 사형 선고가 딱 완벽했죠. 그리고 여기서 튕기는 부메랑에 의해 잡힐 줄 알았는데 아 애초에 튕기는 부메랑 데미지도 안 들어갔네요. 네. 들어갔으면 죽었을 겁니다. 네. 이쪽 미니언으로 튕겼군요. 자 이어서 스플라이스 탑쪽 포탑 앞바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바텀을 시작으로 좀 분위기를 풀어가고 있는 스플라이스예요 지금. 자 그리고 옆쪽에서 트래쉬는 전령도 챙기고 있고요. 갑자기 속도 제대로 내고 있습니다 스플라이스. 그렇죠 기운 내고 있습니다 스플라이스. 아직 끝난 거 아니고 이렇게 챙길 수 있는 거 죄다 챙기면서 네. 다시 본인들 쪽으로 흐름 끌어오면 돼요. 이니시에이팅은 되는 조합이거든요. 타워 밀어서 상대가 도망갈 수 있는 곳을 미리미리 제거해두고 미드 1차 타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만 다른 데에서 킬 만들어내면서 미드 1차 타워까지 밀어내면 본인들이 이제 시야 장악을 한 만큼 이니시에이팅을 걸 수 있는 각이 넓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일단 뉴클리어는 라인 밀어놓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정글 쪽에서도 CS가 좀 벌어져 있긴 하네요. 자 양코스 이쪽에 생콕스까지 와요. 자 가정 무리하지 않고 빠지고요. 자 탑쪽 포탑 체력이 어느새 거의 뭐 빈사 상태까지 와 있습니다. 자 미드 CS 정리하고 있는 생콕스의 코르키. 계속 스플라이스가 분위기를 좀 더 이어가고 싶다면 이제 어디를 좀 노리는 게 좋을까요? 여기서 스플라이스는 이제 시비르와 함께 그림을 만들어야겠죠. 시비르와 함께 그림을 만들려면 역시 바텀 쪽이 가장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신드라를 노리러 가야 돼요. 전멸이 없는 신드라거든요. 시비르의 사냥개시와 자르반의 대격근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잡아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지금은 나르와 함께 미드포탑 압박을 좀 넣어줬고요. HTK에서 미드로 양쪽 다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르르 오고 있거든요. 자 뉴클리언 탑. 오? 자 전령 꼽았고요. 그리고 술동폭발로도 못 끊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막아내기 쉬워 보이진 않는데 저 뒤에 미니언도 있습니다. 올라칸 들어가서 뛰었고요. 아 이거 너무 아까운 게 코베도 살아가기도 했지만 신드라의 적군화해가 네. 풀이 아니었다면 아 하지만 나르 암내가 불어서 생콕스 잡아냈고요. 한 번 더 들어가죠 라칸. 예 네, 라칸 전사. 하지만 체이가 조금씩 흥을 내는 버릇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그 흥이 데스로 이어져 버렸군요.
일단 코베가 지금 체력이 얼마 없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나올 수가 없고요. 탑에 딜 좀 누적하고 있는 조심해야 HK. 돼요. 캔디는 전멸궁 있습니다. 전멸궁 있습니다. 전멸궁 보고 있어요 지금 원더. 네. 트레시 살았고요. 포탑은 밀었습니다. HK 들어가서. 네. 아 이거는 저 전멸까지 또 들어왔죠. 오더 앞내 잡았고요. 뉴클리어도 전사. 너무 원더 무시한 게 아닌가요? 왜 그 대가를 지금 치렀어요. 뒤에 코르키 오죠. 방금 죽었다가 이제 부활한 코르키. 일단 코베는 잡았습니다. 자, 이 전투를 끝내러 왔다. 한 명 잡았고요. 자, 양코스 거리가 살아갔네요. 살아갔네요. 오, 굉장히 긴 싸움이었습니다. 자, 미드 포탑 체력이 얼마 안 남았죠? 자, 센콕스가 바로 밀어낼 수 있을지. 가서 조금만 때리면 돼요. 이렇게 되면은 결국 서로가 뭔가 얻은 게 많은 만큼 잃은 것도 많아요. 네, 그러게요. 일단 여기서 적군화해가 쿨타임이었던 게 너무나도 아쉬웠죠, HTK 입장에서는. 네. 저거 들어갔으면 깔끔하게 한타 종료였거든요.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도 앞내에 나르가 제대로 적중하면서 센컥스가 잡히게 되었고 체인은 여기서 너무 과하게 흥을 냈어요. 이거 우리가 무조건 이겨! 아니었죠. 그렇죠. 예. 여기서는 이제 HTK가 그래 그래도 타워만 밀고 빼면 이득이야 라고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저기서 고작해야 미키 하나 잡겠다고. 결국 저 미키 하나 잡으려고 죽은 챔피언이 뉴클리어, 체이, 오도 앞내거든요? 좀 어마어마한 교환이었다는 겁니다. 자, 결국 센콕스까지 왔고요. 네, 코베는 잡았습니다만 헤비벤이 살아가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HTK가 네. 좀 더 손해를 본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지금 당장 골드도 한 2000골드 정도 밀리고 있고요. 자, 이제 오드원이나 원더 라인에서 맞붙어 있습니다. 오, 선장계시 외쳤고요. 네, 전멸 빠졌습니다, 페이벤. 아직 안 끝났죠. 아직 안 끝났죠. 상대가 맞았고. 하지만 어, 하지만 오히려 뒤에서 HK가 설계에 설계였습니다. 와. 그래서 결국 미키 잡아냈네요. 합류가 훨씬 빨랐어요. 예. 그리고 자연스럽게 어? 탑타워 체력이 없죠. 어, 근데 나르 이제 미니 나르로 바뀌거든요. 캐디니 빨리 도와줘야 돼요. 찬스. 자, 딜이 아우. 다 서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오도 앞내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서 두 명을 붙잡고 있고 네, 맞죠. 그로 인해 미키가 잡히고 만 거거든요. 예. 그 덕에 또 이제 탑 1차 타워까지 가져가고요. 자, 그럼 포탑 개수는 3대 3으로 맞춰졌습니다. 자, 양콧은 옆쪽에 있는 제어와드 지워주고 있고요. 자, 원더 아래쪽 내려오고 있죠. 자, 킬스코어도 6대6 박빙입니다 지금. 자, 현재 킬과 여율에는 서로 이제 100%를 달리고 있는 선수는 양쪽 다 원딜러네요. 2킬 4어시, 2킬 4어시. 그렇죠. 11의 경우에는 사냥계시를 활용한다면은 KDA 관리하기가 굉장히 쉬운 챔피언입니다만 뉴클리어의 경우에는 그만큼 딜을 잘하고 있다는 거죠. 예. 자, 지금 옆쪽에서 스플라이스 챔피언 3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페비벤이 앞으로 나가지 않아요. 저 페비벤에게 이제 아까 말했던 콤보인 사냥계시에 이은 대격병까지 넣어보려고 하는 것인데 어? 잘못 들어가면 역으로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예. 역으로? 그렇죠. 항상 조심해야 돼요. 자, 일단 계속해서 오도 앞내는 바텀 쪽 신경 쓰고 있고 여기 원더까지 지금 모여있는 5명 다 있는 게 스플라이스거든요. HTK는 다 알아요. 바론의 와드가 돼있기 때문에 예. 다 압니다 지금. 어, 근데 안 얘네가 가잖아.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다 알아요. 예. 자, 그리고 바론 갑니다. 자, 이제 와드 없으니까 와서 또 확인하고 어? 반피네? 선택해야죠. 나를 이제 오긴 늦었어요 이러면은. 자, 세대기실 치면서 옵니다. 양코스, 양코스, 나를 와요. 술동폭발 대박. 그리고 체이 진입, 체이 진입. 오? 나르 분노봐야 돼요. 아, 그리고 아우 원더가 아 옆에 빠져있다가 그냥 죽은 셈이 돼버렸습니다. 뉴클리어 네. 앞점프. 아니 이럴 거면 스플라이스 그냥 바론을
쳤어야죠. 왜 끝까지 먹던가요? 2700까지 깎았고 나르가 순간이동 아직 안 썼으면은 왜? 적어도 바론 강타 싸움 돌입할 수 있었거든요. 어설프게 바론 치고 어설프게 한타하니까 손해가 두 배가 되는 겁니다. 예. 바론도 못 먹고 한타도 지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두 가지 손해를 같이 봤습니다. 그러면서 나르는 바텀에서 본인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왔기 때문에 예. 라인도 당겨지는 라인 형성됐고요. 아 점점 갑갑해지고 있는 스플라이스인데요. 싸움 다시 보시죠. 술통으로 딜러진 몇 번 빼버리고 얀코스의 술통이 대박이었어요. 예. 그대로 상대 딜러진 쫓아냈고 케네는 진짜 그냥 맞기만 하다 죽었습니다. 이게 이니시에이팅에 무력하다는 말이에요. 케넨이라는 챔피언이 먼저 CC에 노출당하게 되면은 할 수 있는 것이 한없이 적습니다. 너무나도 적어요. 그렇네요. 심지어 지금 아이템도 붕 떴어요. 케넨 지금 리안드리의 고통 이후에 지금 조냐의 모래시계가 다음 템으로 노리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죠? 그렇죠. 벨트를 간다는 거는 예. 신드라 적군화에 맞으면 억 그냥 주저앉습니다. 그렇죠. 억 버버버벅 하고 이제 풀려나님이 죽는 거거든요. 자 이제 지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스플라이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게임을 풀어나가야 되거든요. 어떻게든 풀어나가야 되는데 스플라이스 입장에서는 결국 그러면 트래쉬와 코베의 이니시에이팅 연계 그도 아니면은 바론만 안내주고 계속해서 이제 코르키의 라인 클리어로 버텨내겠다. 두 개밖에 없거든요. 선택 잘해야죠. 어? 자 닫지 않았습니다. 네. 역으로 선택해서 외치고요. 어떻게 보면 체이의 스킬 사용이 살짝 아까웠고 그로 인해 트래쉬의 이니시에이팅까지 아 근데 연계가 전혀 안 돼요. 그렇죠. 체이 탈진 걸고 캐넨 들어갔습니다. 캐넨 들어갔어요. 근데 아 이어지는 딜이 더 봐야 돼요. 더 봐야 예. 돼요. 더 봐야 돼요. 자 미드와 소포 좋았고 나도 좋아요. 와 잡았습니다. 와 하지만 나르 오 분멸까지 썼지만 잘 빠져나갔고요. 센콕스 미키 사용 선거 너무 잘 맞춰요. 왜 코베 계속 딜하고 있죠. 결국 2대1 교환으로 또 재미를 본 스플라이스가 됐습니다. 어? 진짜 미키 아니었으면은 큰일 날 뻔한 상황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쓰레쉬의 슈퍼플레이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방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스플라이스 입장에서는 가장 이득을 크게 봐야 하는 한타였습니다. 라칸의 스킬 사용이 애매했고 라칸의 궁극기가 빠진 한타에서 케넨의 궁극기까지 잘 들어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넨의 딜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도 그러면서 케넨 살아나갔고 이후의 싸움 사형 선고를 뉴클리 맞추고 너무 좋았죠. 그렇죠. 하지만 그래도 이득을 본 게 좀 적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만한 한타예요. 더 이득을 볼 법한 한타였거든요. 그러니까 만족할 수준은 또 아니라는 거군요. 여기서 더 이득을 보지 못한다면은 결국 예. 다음에 저런 그림 또 나온다는 보장이 안 되거든요. 오히려 이제 다음 타이밍에는 라칸의 전멸이 돌아옵니다. 먼저 이니시에이팅 당해서 캐넨 시작하자마자 제거당하고 지는 한타 나올 수 있어요. 예, 항상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되겠죠. 자, 게임 시간 25분대 지나고 있습니다. 스플라이스의 움직임 와드에 모두 보이고 있고요. 자, 현재 골드는 1000골드 차이도 안 나고 있습니다. 자, 바로 납쪽 시작입니다. HTK가 먼저 가지고 있고요. 자, 캐넨 벨트까지 나왔고 자, 나르는 얼어붙은 망치까지 구비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아까 같은 싸움을 스플라이스가 할 수 있을지 방금 같은 한타를 다시 한번 열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먼저 이니시에이팅을 걸던가 네. 아니면은 다시 한번 캐넨의 전멸이 돌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스플라이스는 결국 캐넨이 정말 중요합니다. 딜도 많이 넣어줘야 할 뿐만 아니라 네. CC도 넣어줘야 되고 상대방의 진영도 붕괴시켜야 돼요. 야. 그래서 존야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아직은 없어요. 벨트를 존야가. 가고 있고 네. 심지어 다음 아이템도 존야가 아니에요. 지금 방출의 마법봉을 구매해놨거든요. 이거는 자신감이 아니라 자만입니다.
물론 저렇게 한다고 분명히 프로 선수기 때문에 네. 아이템 트리에 따른 의도가 있는 거고 그에 맞는 플레이를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만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조합에서 케넨에게 부여받은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아이템이 아니에요. 확실히 아이템 특히나 조냐의 모래시계는 아이템에 좀 의존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어? 역으로 이니셰팅 당해서 잘렸죠. 정글러 잘리면 바론입니다. 어 트래쉬! 우와 진짜 와, 저걸 버티네요. 와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이지만 HK의 딜이 안일하게 들어갔죠. 처음부터 다 쏟아부었으면은 잡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 아끼려다가 결국엔 그것도 쓰고 못 잡은 셈이 돼버렸네요. 자 이제 박금쪽 2차보다 체력이 많이 빠져있는 스플라이스 뭐 트래쉬 빠지게 만든 이후에 세 번째 세트 첫 번째 용 가져간 HK입니다. 자, 방금은 계속해서 오도 암내가 압박을 이어가고 있어요. 스플라이스 지금 어? 유클리어? 유클리어?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아니 근데 왜 유클리어가 왜? 주변에 아무도 없죠? 이거는 유클리어의 실수가 100% 아니 120% 맞습니다. 주변에 단 한 명도 없는데 원거리 딜러가 저기서 CS 먹다 잘렸습니다. 이거는 잘린 거예요. 그렇죠. 아니 이게 이렇게 돼버리네요. 자 그리고 양코스 들어옵니다. 이거 그냥 줄 순 없다. 네 화들짝 놀랐는데 사형 성공! 제이! 와 미즈키 진짜 오늘 와 너무 잘해요. 네 패비백까지 잡아냈고요. 다섯 명 다 있는 스플라이스입니다. 오다한테 날아가지 화는 내고 있는데 그 화를 마음대로 풀 수가 없거든요. 생각보다 바론 치는 딜이 약하기도 하고 느낌이 심상치 않아요. 어, 들어가서 나를 밀치고 들어서 잡혔고요. 바론 이러면 크라라스가 가져가죠. 아. 일단 바론은 챙겼습니다만 승자는 유클리어죠. 유일한 바론 버프. 그런데요. 그리고 바론 가져가고 결국 3명이 죽은 셈이 돼버려서 물론 유클리어는 아싸 바론이겠습니다만 팀적으로 그렇게 H2K가 이득을 봤다고 보기 또 애매한 것 같아요. 그렇죠. 큰 손해, 말도 안 되게 큰 손해를 볼 것에서 손해를 봤다 정도로 경감이 되었습니다. 결국 모든 챔피언이 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유클리어는 부활한 거니까요. 이제 5대 3의 구도였거든요. 여기서 나르의 진입이 너무나도 훌륭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르반 정글러를 잡아버렸고요. 정말 강타 쓰면서 바론은 가져간 H2K. 간단하게 요약하자면은 다섯 명이 바론 쳐서 다 바론 먹고 다섯 명 다 죽으면서 상대 서포 정글러 하나 잡아냈다 라고 말해도 무방했어요. 네. 똑같은 결과거든요. 꼭 그렇긴 합니다. 자 이제 골드에서는 큰 차이 없고요. 팽팽한 양팀. 자르반 왔죠. 사냥개시 외쳤고 네, 신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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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떡하나요. 와 근데 오! 그 와중에 딜 넣고 저거를 체이가 살아갔습니다. 체이가 세이브 해줬네요. 이렇게 되면은 바로 모포 들고 있는 유클리어 스플릿 하고요. 왜? 오도 암네 오도 암네 네 원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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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도 암네 버텼고 자 유클리어는 네 지금 레클리스 메타입니다. 바로 부포를 두르고 있기 때문에 저것은 네. 훌륭한 판단이 될 수 있어요. 아군이 버텨준다는 전제하에는 훌륭한 판단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버텨줬고요. 자 자연스럽게 내려오고 있죠. 레드 버프까지도 챙겼습니다. 자 미드로 합류 5대5에요 다시 그렇게 탑이고요. 4대5네요 자 미드 압박 이어가 보나요 HK? 일단 정말 경기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 네. 정면으로 꽝 붙는 한타에서 케넨이 좋냐만 나온다면 그리고 먼저 이니시에이팅을 할 수만 있다면 스플라이스가 한타에서 대승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HK가 먼저 이니시에이팅 걸어서 케넨을 무기력하게 만든다면 HK가 대승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이 조합은 어느 한쪽이 대승할 가능성이 높아요. 어설프게 서로 하나 둘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조합이 아닙니다. 밀리는 쪽은 전멸을 각오해야 돼. 근데 아직 케넨이 조냐가 안 나와서 조냐 안 나옵니다. 네. 못 나와요. 조냐 없으면 스플라이스가 이기기가
자르반이 정말 잘해야 되는 거죠. 네, 자르반이 중요합니다. 네. 자르반이 중요하긴 합니다만 결국 들어가는 캐넨이 더 중요해요. 그래도 이러니 저러니 해도 원더가 전멸 들고 얼마나 잘 들어가느냐예요. 존야가 없어도 잘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렇죠. 존야가 네. 있으면 들어가서 존야 땡 하면 대박이죠. 지금은 그게 안 돼요. 총이 한번 묶었고 네, 큰 의미는 없었습니다. 오, 그 사이 아래쪽 포탑도 원더가 하나 아니 오도암내가 하나 밀어냈고요. 자, 또 빠르게 빠지고 있습니다. 자, 게임 시간 32분도 지나고 있고요. 바론 버프도 빠졌고 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만 계속 서로 눈치 싸움 하고 있어요. 결국 양 팀에선 누가 먼저 이니시에이팅을 거느냐, HTK 입장에서는 캐넨의 진입을 막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고, 스플라이스는 캐넨이 상대 딜러진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자르반이고요. 그냥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하지만 결국 맞추는 거는 원더기 때문에 원더가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어느 한쪽이 무조건 제일 중요하다 그런 거 없어요. 팀게임이고 그에 맞는 시너지를 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런 거 없습니다. 자르반이 제 아무리 잘 만들어도 캐넨이 못 들어가면 말짱꽝인 거고, 캐넨이 잘 들어가도 상대방이 뭐 대응할 수 있게 자르반 없이 혼자 들어가면 터질 수 있는 거죠, 역으로. 자, 그만큼 합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일단 딜러들은 지금 아이템 거의 뭐 4코어, 3코어 나올 만큼 나와 있고요. 자, 고요합니다. 일단 대지의 용 지금 나오고 있고요. 바론 버프 나디 시간 좀 남았죠? 젠이 되려면 무조건 이니시에이팅입니다. 이니시에이팅을 위해서 어느 쪽의 시야를 제일 잘 잡고 구도를 좋게 만드느냐예요. 결국 후반에는 이러니 저러니 해도 구도입니다. 이렇게 날카롭고요. 예. 이거 신드라 조심해야 돼요. 본인 포지션 애매하거든요. 우리 뉴클리어가 포킹이 꽤 긁혔어요. 네, 그리고 아래에서 나를 올라옵니다. 일단은 분노가 좀 차있는 나래예요. 아게시 외치고 아니 제이가 그냥 죽었어요. 아니 근데 무슨 이니시에이팅을 쓰레쉬가 하나요? 사용 선고에 맞을 거리를 주면 안 되는 건데 결과적으로 그 거리를 줬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이거 미키를 노려도 와 미키 반응 보세요. 예, 근데 결국 트래쉬 잡아냈고요. 아니 저기 트래쉬가 또 왜 네. 또 원더가 애초에 체력이 빠져있다 보니까 뭔가 앞에서 함께 해주질 못했습니다. 트래쉬와 함께 일단 한 타임 한 템포 뺐어야 됐을 것 같은데 예. 트래쉬는 또 너무 과감하게 들어가서 혼자 들어가서 고독사했죠. 그러게요. 진짜 고독사라는 게 아주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사용 성공. 자, 양코스 체력 많이 빠졌고요. 정말로 이니시에이팅은 이거 신드라 아니 와 미끼 잡혔고 본인도 빼야죠. 빼야죠. 아, 일단 용은 챙겼고요. 양코스가 페미엔 살았습니다. 네, 뉴클리어 양코스 전사. 와, 센컥스 피지컬 센컥스. 그리고 누누이 말하지만 쓰레쉬가 이니시에이팅 건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프로레벨에서 쓰레쉬한테 이니시에이팅을 당한다니요. 5대5로 예. 그랬으면 너도 나도 쓰레쉬하죠. 그렇죠. 자, 뱀비벤 계속 각을 보고 쉽게 죽지 않겠다. 자, 순간이도 오도함대 와요. 좋구요. 좋구요. 뱀비벤이 버티고 버텨서 그걸 만들어내나요? 네, 만들어냈어요. 결국 그 그림의 체이가 딱 방점을 찍어주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어서 트래쉬까지 전멸 없지 않느냐 너. 트래쉬는 이러면 정말 의미 없죠. 예. 한 게 없습니다. 죽는 거밖에. 그리고 진짜 다시 한 번 더 이 플레이 대 아직도 안 끝났네요. 아직도 안 끝났네요. 띄워냈고 오도암대 화내기 직전. 근데 거리가 안 되네요. 분명히 미드에서는 체이가 먼저 잘리면서 아쉬운 플레이를 보여줬는데 부활해서 와가지고 또 한번 멋진 모습 보여줬습니다. 일단 쓰레쉬의 사용 선고가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앞에는 양코스였고 네. 여기서 어떻게 보면 스플라이스 입장에서 굉장히 아쉬웠던 거는 센콕스가 이니시에이팅이 센콕스의 포인트 그거 타겟팅이 예. 아예 쏠려버렸어요. 순간적으로 저기서 신드라 밀어내기만 하고 같이 안쪽에 있는 챔피언 정리했으면 좀 더 좋은 그림 나올 수도 있었고 그렇죠. 여기서 패비벤이 너무 오래 버틴 것도 컸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오래 버텼어요. 저 그냥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맞으면 죽어. 오.
그러면 그냥 뺐었어야죠. 예. 근데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저렇게 있다가. 그렇죠. 계속 미련을 가지니까 상대방의 지원군이 귀환했다가 올 수 있게. 예. 판이 깔려버렸고 그쵸. 그대로 손해보고 말았습니다. 네. 한 명은 부활해서 오고 한 명은 순간이동으로 오고. 누누이 말하지만 쓰레쉬에게 이니시에이팅을 당한다는 거는 프로레벨에서는 방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라인전 단계에서도 사형선고 피하는 선수들인데 한타에서 그거 맞고 이니시에이팅 당한다? 그것도 정면으로 마주보고 있는 상황에서? 집중 못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쓰레쉬가 이니시에이팅이 좋은 챔피언이었으면 자르반 고를 이유 전혀 없습니다. 네. 자르반 왜 고릅니까? 이니시에이팅 필요해서 고르는 거지. 그리고 저희가 잠시 리플레이 보는 사이에 HTK가 발언을 가져갔네요. 그렇죠. 바텀에서 그만큼의 이득을 취했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발언은 HTK의 것입니다. 네, 오도함네 지금 하나 있는 상태죠. 뚜벅뚜벅 걸어옵니다. 트래쉬가 이니시에이팅 해야 돼요. 자꾸 미키한테 모든 걸 맡기면 안 됩니다. 지금 자르반은 실제로 썩어가고 있어요. 약간 들어갈 때 안 들어가고 들어가지 말아야 할 때 한번 과감하게 들어갔다 손해보는 그림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좀 더 날카로운 플레이가 자르반이 필요합니다. 바론 버프 이제 2분 정도 남았고요. 자 아직 억제기 밀리지 않은 스플라이스. 억제기만 안 밀리면 되는 거고요. 오전이 그렇게 많이 빠졌습니다. 하통으로 몰려있는 HK 순간이동 없는 나르고요. 캐넨도 마찬가지 순간이동 없습니다. 세컨스 계속 위쪽에서 데이트 중이고요. 일단 조녀의 모래시계를 가기 위한 하위템은 슬슬 구매하고 있는 원더. 이런 거 그냥 예, 아니 트래쉬가 계속 이렇게 망설이고 망설이고 망설이는 동안 타워 깎이고 원더 체력 깎이고 그럼 원더가 뭘 합니까? 원더 뭐 집에 갔다 와야죠 체력 깎이니까. 트래쉬가 아무것도 안 하면 결국 사형선고 하나에 의지해야 되는 거고 사형선고 빗나가면은 트래쉬와 원더는 없는 챔피언이 되는 거예요. 3대5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스플라이스는. 예. 무언가를 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과감함입니다. 과감함이 없으면 결국 다 내줘야 돼요. 그럼요. 할 땐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일단 바텀 쪽 억제기 앞에 포탑은 밀렸고요. 바로 버프 30초가량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유클리어 들어가서 한 대씩 한 대씩 억제기 때리고 있고요. 니드에는 또 야 나르가. 그렇죠. 본인들이 걸어야 되는데 안 거니까. 네. 계속해서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용 선고 저거 안 당해주자 집중하면. 계속 같은 말씀을. 해우 잡으로 네. 들어왔어요. 이번 유클리어 침착하게 로켓 점프 안 쓰면서 끝까지 기다리고요. 끝까지 네. 기다리고요. 사용 선고. 근데 그래도 사용 선고 맞춰요. 전멸로 빠져나가고 미끼 잡혔습니다. 하지만 안 돼요. 캐넨 한타 때 뭐 하나요? 지금 예 날카로운 소용들이 들고 있죠. 그냥, 그냥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러면은 뚱 뜨는 거예요 그냥. 예. 아 결국 무난하게 억제기 두 개 밀어낸 결과가 됐고요. 탑 쪽도 미니언 웨이브와 함께 억제기 앞쪽 포탑 부수기 직전입니다. 원더 하나더로 밀쳤고요. 3억제기 밀렸고 저 조합으로 3억제기 밀려도 미니언은 정리할 수 있습니다만 예. 트리스타나가 한 대씩만 누적시켜도 경기 잡을 확률이 너무나도 높겠죠. 아, 그럼요. 자 상황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들어왔을 때 케넨이 그냥 예, 예, 지켜보고 있어요. 진입각을 계속 보고 있었어요. 왜냐 상대방 딜러진에게만 맞춰야 되니까. 이래서 존야를 가야 되는 겁니다. 존야를 들고 있으면 들어가서 궁 쓰고 존야 쓰고 시간 버는 동안 아군 딜러진이 딜을 하니까 예. 누구도 케넨 보고 혼자 캐리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본인이 아이템 존이 안 갔잖아요. 저 아이템은 나 혼자 경기 캐리하겠다는 겁니다. 자 일단 그래도 앞쪽으로 나와서 지금 장로용 때리고 있거든요. 승부수를 던졌죠. 네. 이거 어차피 주면 끝난다. 여기서 이니시에이팅 걸어야 돼요 스플라이스. 그냥 먹으면 안 되고 걸어야죠. 자 라칼이 먼저 들어왔고요. 아 원더 잘렸어. 죽어버렸습니다. 돈이 없는 캐넨이 한타 때 뭐합니까. 아... 제 아무리 딜세도 상대방 딜러진 바로 못터트리면 지고 그런 거는 이미 옛날 옛적에 막혔어요. 캐넨이 패치로 인해 궁극기를 오래 맞춰야 세거든요. 그렇죠. 한타 끝났고 경기 끝났습니다. 네. 코베 혼자서 3억제기 밀린 상황에서 H2K 5명이 들어오는데 이걸 어떻게 막아낸단 말입니까?
아 스플라이스 너무 아쉽네요. 좀 더 좋은 플레이를 보여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아 결국 그렇게 해내지 못했고 2017 EULCS 월드 챔피언십 선발전 1라운드 H2K와의 대결에서 3대 0으로 패배하게 됐습니다. 그렇지. GG. 스플라이스는 어떻게 보면은 준비할 시간이 굉장히 길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 달이 있었어요. 한 달이. 근데 그 준비한 기간에 비하면 경기력은 굉장히 실망스러운 경기력이 나왔다고 생각해요. 네. 아 정말 안타깝네요. 물론 이거를 어떻게 말씀드리자면 반대로 말씀드리자면은 네. 완벽의 완벽을 기하는 플레이를 노렸기 때문에 망설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규 시즌 경기 그만큼 치렀으면 네. 조금은 이제 달라졌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전혀 오히려 나아진 것이 아니라 퇴보했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쉬운 패배를 3대 0 패배를 하게 됐어요. 그렇죠. 아 반대로 뭐 스플라이스에겐 정말 아쉬운 결과겠습니다만 H2K에게는 기분 좋은 날이 3대 0으로 이겼습니다. 정말 잔인한 말씀입니다만 네. 아쉬운 결과긴 했어도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경기 내용상 당연한 결과였어요. 네. 그 필요한 플레이를 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지는 거였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다 이렇게 또 말할 수 있는 거군요. 좀 세게 말씀드리자면 딜을 넣지 못하는 원거리 딜러, 탱킹을 하지 못하는 탱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3세트 내내 빛난 건 미키의 사형 선고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3세트에서는 미키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경기력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네. 안 되는 건 안 되는 그쵸. 거였습니다. 그것뿐이었다는 거. 네. 아 이렇게 되면서 3대 0. 어우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죠. 예. 야, 뭐 스플라이스는 확실히 아쉬운 패배였겠습니다. H2K는 또 내일 경기 준비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당장 내일 또 경기가 있기 때문에 H2K는 오늘 경기 보면서 좀 더 피드백을 가져야 돼요. 일단 유클리어가 조금 더 안정감 있는 플레이, 포지션을 좀 더 잘 정해야 되는 것이고 예. 체이 또한 이득을 봤으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짜잘한 피드백할 것이 많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의 해설을 하면서 당장 이번 경기만 보고도 제가 이렇게 문제점이 느껴질 정도라면 빠르게 고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EULCS 월드 챔피언십 선발전 1일차 여기도 모두 마무리가 됐는데요. 결과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이오5 대결이었죠. H2K와 스플라이스의 대결에서는 3대 0으로 H2K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정말 깔끔한 3대 0이었네요. 네. 이렇게 되면서 내일이죠. 네, 유니콘스 오브 러브와의 대결이 대진상 확정됐습니다. 내일도 BO5예요. 이 경기 또한 제 생각에는 5세트까지 갈 것 같진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누가 이기든 뭐 3대 0이든 3대 1이든 하여튼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가는 그런 접전이 나올 가능성 높지 않을 것 같다. 그렇습니다. 네. 3대 1 정도가 나올 확률입니다. 뭐 어느 팀이 이기든 그렇죠. 네. 그렇게 될 것 같다는 건데요. 자, 내일 있을 월드 챔피언십 선발전 경기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생각보다 좀 빠르게 마무리가 되면서 네. 이제 NA까지 시간이 좀 비었어요. 그렇죠. NA까지 좀 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렇네요. 자 오늘은 04시에 2017 NALCS 월드 챔피언십 선발전 1일차 방송이 또 진행이 되니까요. 네, 저희 잠시 쉬었다가 매치업이 디그니타스와 플라이캐스트 이 두 팀의 대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최영철, 도움 말씀의 좁쌀 현수환 해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